안녕하세요. 양산시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께 낮 동안 따뜻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목욕 도움, 위생관리, 건강관리, 실버체조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양산주간보호센터 올케어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올케어주간보호센터는 물금읍 차정영회과 대표 원장님께서 양산시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의 주간 돌봄과 건강관리 중심에 전문화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직접 설립하신 양산주간보호센터로서 어르신께서 치매, 중풍, 거동 불편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셨지만 저희 올케어주간보호센터를 매일 이용하시면서 노년의 건강을 지키시며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으로 주간 동안 어르신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올케어주간보호센터의 2024년 6월 둘째 주 센터 운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어르신의 인지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저희 양산 올케어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께서 치매나 노인성 우울감 등을 예방하고 경미한 증상의 진행도 막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간단하게 손을 사용하시면서 집중하실 수 있는 만들기에서부터 친숙한 소재를 활용한 글씨 채우기, 만다라 색칠하기 등 어르신께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센터에 매일 나오셔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제공해드리는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며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센터 운영 소식은 어르신 영양식사 소식입니다. 저희 올케어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식사와 간식에 있어서 맛뿐 아니라 영양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식사가 되실 수 있도록 시설장님께서 세심하게 어르신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식사와 간식을 통해 활동을 위한 힘을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식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올케어주간보호센터에서는 무엇보다 어르신께서 맛있고 든든하게 식사하시면서 센터 프로그램과 훈련 등을 통해 활력있고 유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센터 식사에서부터 어르신 일과 관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양산 올케어주간보호센터의 주간 센터 운영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혹시 양산시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어르신의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맛있고 영양 잡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해드리는 저희 양산 올케어주간보호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